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에 좀 힙합 씬의 성향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은근히 믹스테이프 앨범을 발표하는 거를 잘 찾기가 힘들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힙합은 굉장히 유기적인 음악이고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좀 다양하게 변화되는 음악이 또 힙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래퍼들이 뭔가 풀랭스 앨범을 내기 전에 자신의 어떤 실력들을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믹스테이프 앨범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디가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ng Worldy, Young KC 믹스테이프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마 이 KC와 월디가 믹스테이프 앨범을 준비를 하는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출연하는 뮤직비디오인 눕나라는 곡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피처링의 RPT 펑킨이 여기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프로듀서인가? 자, 월디의 뮤직비디오를 제가 빠짐없이 보고 있고 저는 뭐 베트남 힙합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손에 꼽는 래퍼에 항상 월디는 들어가기 때문에 월디의 리액션 비디오를 상당히 많이 찍어서 업로드를 했었죠. 요즘에는 그 같은 레이블이 Young Flames 거기에 소속 아티스트인 KC 이 친구와 요즘에 뭔가를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거 가사도 모르고 뮤직비디오 내용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디와 케이스의 눕나라는 곡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what the? Yeah, hey, hey. Mm. 베이프 좋아하는 래퍼예요. 저도 베이프 좋아하지만. Ooh. 월디는 뭐 패션이나 제가 좋아하는 느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랩 스타일도 오리지널러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뭐 팝적인 트랙을 만들든 힙합을 만들든 자신만의 어떤 고유의 멋이 있어야 되고 오리지널러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월디는 그거를 다 갖고 있으니까 오. 월디도 펌런을 신는구나. 제가 저 월디가 신는 펌러너 있잖아요. 저도 집에 하나 갖고 있는데 아 여름철에 이만큼 신기에 좋은 신발이 없어. 너무 편하고 너무 멋있고 한국도 요즘 스트릿 패션에 그 이지 펌러너를 신는 친구들이 많은데 실용성도 있고 멋도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MCK 뭔가 이렇게 좀 발랄함이 느껴지는 월드의 그 재치있는 플로우들이 난 너무 좋아. 에이. 케이시 같은 경우는 좀 통통 튀기던 월드의 플로우와는 달리 좀 차분하고 약간 담백한 느낌이죠. 좋다. 그냥 뮤직비디오도 진짜 그 믹스테이프 느낌처럼 막 그렇게 화려한 뮤직비디오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그냥 자신의 퍼포먼스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런 날것의 느낌들을 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래퍼들이 믹스테이프 앨범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약간 그런 거예요.
래퍼들의 믹스테이프 앨범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워밍업이 뭐냐면 본 게임을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약간 예열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풀랭스 랩 앨범이 아니고 그냥 레어한 믹스테이프 앨범에서도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재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자랑하듯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믹스테이프 앨범은 어떻게 보면 정규 앨범 전에 그 래퍼의 어떤 뭐 EP나 정규 앨범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약간의 뭐 티저 영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의 날것의 느낌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뮤직비디오도 좀 날것의 느낌이 많이 났죠. 사실 믹스테이프 앨범 같은 경우도 막 옛날 거 들어보면 뭐 믹싱이나 마스터링 상태도 막 좋지도 않았어요. 예, 네. 그냥 이런 작업물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 실력을 보여줘야겠다는 것에 의의를 두지 큰 의미는 아니었거든. 퓨처 드레이크 같은 이 두 명의 조합으로 만든 믹스테이프들이 뭐 워낙 대성공을 거둬서 믹스테이프의 퀄리티도 진짜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뭐 베트남의 힙합에서도 흥행 코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팝적인 곡을 만들어야 좀 더 많이 팔리는 음악이고,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월디는 그냥 힙합이었어. 오리지널러티 있고 자신의 멋을 잃지 않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트랙을 만드니까 솔직히 힙합 팬으로서는 이런 고집들을 약간 지켜가는 느낌들이 래퍼들한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래퍼들이 가진 어떤 오리지널러티 있는 멋을 잃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믹스테이프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뮤직비디오도 낼 수도 있는 거고, 좀 오리지널러티 있는 래퍼들이 가야 할 방향대로 월디도 음악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이제 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래퍼가 이런 행보를 보여준다는 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